1980년대 부산. 세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익현. 가자, 가입사. 잠깐만. 사실은 저 관리과 박과장님하고 내하고 집안 사람이네.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식사라도. 가지 마이사. 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그는 각종 뇌물을 받아먹는 부패한 공무원이었는데요. 됐다. 그 부터리 아줌마 하나가 검찰에 고발나. 지금 난리다. 이내 조계장은 머리를 굴려보는데 아무래도 우리 감시과에서도 한 명은 조대를 좀 내야 될 것 같다. 결국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익현은 내만 받아먹었냐고. 수상한 이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작업할 게 있어. 이 밤에 뭔 작업을 한다 카노? 작업 다 끝났다. 보소! 이거 봐라! 이거 어디로! 장준아! 이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야! 아무도 없다며! 내가 빨리 하자, 이 새끼야! 이후 컨테이너를 살펴보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폰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장준 있네. 아 형님 우리 진짜 이거 합시다. 예? 그러면 내 깔끔하게 총대 메고 옷 벗는다. 내 진짜다. 그렇게 장주임을 설득한 익현은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최형배입니다. 부산 최대 조직의 보스인 형배를 만나게 되는데요. 키로당 350만 원 받는 걸로 해가 본반도 제가 한 걸로 해서 협상 없이 물값 제반 어쩌랍니까? 네. 막 그라입시다. 근데 그 실례지만 어디 최십니까? 경주 최가입니다. 판은요? 충렬공파예요. 뭐? 내가 임마! 내가 네 고조 할배뻘이다.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손 현자돌림. 에? 아유 최지 술 많이 챘다. 엄마해라. 임마 할배를 봤으면은 절부터 해야 될 거야 이가. 에? 네 버터 괜찮아 몰래 봐라. 그러다 결국 먼지나게 털려버리죠. 그리고 며칠 뒤 이리 늦게 오는 이 자식아. 아버지가 부르면 빨리빨리 와야지. 여기 대부님이 여기저기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이시니까네 대부님 말씀 잘 듣고 깍두닥에 잘 모시거라. 빨리 전화 드리고 뭐하노. 그렇게 물보다 진한 핏줄로 얽히게 된 익현과 형배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나. 그러던 어느 날 최준이 만겨. 아 여기서 뭐합니까? 지금 회사 이사 시간 아닙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세관 간뒀습니다. 그저 그 최준임 사실 내가 최준임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혹시 건달들 중에 좀 친한 사람 없습니까? 허 사장이 건달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저쪽에 저 쿠션 남는 보이죠? 전마들이 아까 내가 말한 금마들입니다. 아, 최 사장도 보다시피 이래 장사가 잘 되는데 월말만 되면 뭐 접대비니 경비니 해싸면서 전부 다 까보니까네. 이거 뭐 매달 이익금은 고사하고 운영비만 몇 배씩 더 깨진다니까요. 에? 장사가 잘 되는 나이트를 운영 중이었지만 매번 적자가 났기 때문이었죠. 전마가 김판우라고 여 전무입니다. 아까 저 강사무도 전마 부하고 내 듣기로는 부산서 넘버 원, 투 하나 뭐 번들이라 카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판우가 있었습니다. 큰 걸로 두 장 2년 전에 자기가 산 가격으로 넘긴다 카더라니까. 나랑 진짜 많이 친하거든. 판호 엄마 원래 제 식구였습니다. 다른 식구긴 해도 한솥밥 먹다가 분가한 놈이 봐준대는데 내가 나서 명분이 없는데. 그 마들이 그래 세한 아들이가 니가 뭔 얘기나? 대본님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명분이 없다고 했지. 니캉 내캉 가족 아이가 그것보다 중요한 명분이 이 세상에 또 있나?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작전에 돌입하는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같이 동업하게 된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제가 이 가게 입장권 판매량과 이를 매상을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간에 새는 돈이 억수로 많다카던데. 오빠야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쯤 내가 그만하는 게 신상이 좋을 게입니다. 왜라니?
말하는 싸가지 봐라. 에? 이씨. 그렇게 모든 일은 익현의 계획대로 흘러갔고 형배야, 됐다, 가자. 명분이 생긴 형배는 파노의 나이트로 쳐들어가죠. 정우야, 자, 가자! 이내 형배는 파노의 조직을 순식간에 제압하는데 새끼지 뭐야 이 새끼야! 얘가 네 구역이긴 해도 우리 집안으로 여신 사업인데 내가 뒤를 봐주는 게 좋은 그림 아니겠나? 그럼 이래 하자. 가게 아들 반반씩 배치하는 걸로 하고 나가는 우리 아들한테 퇴직금이니 뭐 이런 명목으로 조금씩 챙겨주는 걸로. 그래, 나가는 아들 퇴직금은 오케이. 근데 너가 아들이 여기 있는 거 안 되지. 한없어에 우째 다른 식구들이 같이 있노. 야 인마, 나도 가오가 있다 아이가. 새끼가 어른 되더만 이제 입맛 소리까지 나오네. 긴장되는 분위기 속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 마, 이 불 안 붙지 마라. 안아. 붙지 마라. 아, 따 오늘 최 사장 머리를 잘못 잡수셨나. 형배야, 너 이따이가 어릴 적 네 담배불 붙이던 김판은 아니다. 안 되겠다. 이걸 좀 맞자. 마, 담배 좀 가온다. 그렇게 결국 두 사람은 나이트를 손에 넣게 되는데 내가 상무에 정무에 영업 부장자리까지 다 줬잖아. 근데 막 경리까지 니 혼자 다쳐볼래요? 내 보이까네 이 경리 아가씨가 중간에 삥땅을 좀 많이 치대. 뭐 삥땅? 삥땅 누가 치대? 니가 치대 이 X놈아. 이게 신나! 신나 이 X새끼야! 진영이가 이게 여사장의 신고로 모두 경찰서로 끌려오게 되죠. 여 앉아. 걔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라. 이 새끼가 뭐 잘했다고 앉아 임마. 놈이 저 돌았나 이 어디서 손을 함부로 놀리노. 너희 사장 어딨어? 니 내 누군 줄 아나? 내가 이 새끼야 너희 서장이라 임마.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예예. 예.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이 새끼야 마 다 했어. 뛰어난 인맥 관리로 익현은 손쉽게 풀려났지만 파노의 폭행 사건까지 연루된 형배는 나오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막 저희한테 불리한 상황입니까? 파노가 많이 다치다 아이가. 야 새끼는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니 건달 새끼가 몇 대 막았다고 고조를 해. 이에 익현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보는데 어이구 삼촌 오셨습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 주동이 인사해라. 여는 저번에 와 내가 얘기하면 안 하더라. 우리 집안 사람 최익현 씨다. 아 예 반갑습니다. 최주동입니다. 반갑네 최검사. 예 예 그 검사님 저희 부하 직원들이 뭘 잘 모르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좀 처리해 주시소. 예, 들어갑시다. 그렇게 최검사의 도움을 받아 형배를 빼내는 데 성공하죠. 대본님, 아, 저는 뭐 대본님이 제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사랑합니다. 형배, 나는 우리 둘이가 이 동지적 관계를 넘어 하나의 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너는 이거, 나는 요거, 예?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다 제대로 한 일을 벌려보자.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다, 아이가. 이후 두 사람은 우주의 기운을 받아 자, 이제 역사적인 계좌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과 함께 대동호텔 빠친구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빠친코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게 소방차가? 아니, 그 섭외가 안 되는데 뭐 웃잡니까? 예? 야, 이 새끼야, 네가 먼저 섭외할 수 있다 안 했나? 오기 싫다는데 뭐 웃자라고? 네 그 섭외비 1500원 웃자노? 뭘 웃자, 전마들 다 줬지. 네 200 줬다며. 그러면 1300 남은 거 아이가? 네 처맞기 싫으면 돈 올리나라. 알았나? 태권도 칠다. 처남의 소식을 접한 익현은 곧장 창호를 찾아가는데. 왜 돌아나? 인사 안 하나? 에 오셨습니까? 이 새끼야! 이 새끼 쟤 돌아나? 아, 오늘 진짜 안네! 이 새끼 나 오늘 뒤졌다. 예? 이제 계속 씨부리 봐, 씨부리 봐 이제. 형님, 네 이거 안 넣나? 그때 형배가 등장하고. 아, 새끼야! 어, 형배 왔나? 저 개야! 예? 오늘 붙잡는지 아나? 예? 니 네 오늘 뒤졌다. 예? 상황을 정리시키죠. 대군님, 앞으로 저희 식구들 혼낼 일 있으면 직접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셔. 그리고 며칠 뒤. 와 이래 때까지는 모르요. 모르십니까? 지금 판호쪽 아들이 큰 형님하고 형님 작업한다는 정보가 들어와가. 우리 식구들 뭐 완전 비상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이 시점에서 판호가 와 갑자기 작업을 한단 말이고. 어, 뭐 이번에 빠친구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지구역에 있는 호텔인데 영업 우리가 하니까. 이내 익현은 곧장 형배를 찾아가지만. 인자 막 영업 시작했는데 또 일 그르치려고 하나? 뒤순 누가 알긴데? 대부님, 학생 공부를 해야 학생이고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주디로만 나불나불 된다고 다가 아닙니다. 네 지금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 죽이든 살리든 건달들끼리 일이니까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빠져있어. 마, 네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하노? 니캉 내캉 한 배를 탄 거 아니었나? 그럼 지금까지 내 일 보고 돌아다니는 건 다 뭔데? 내는 뭐냐고? 그럼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예? 대부님은 대부님을 뭐라고 생각하신대? 결국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두 사람. 이후 익현은 형배와 화해시키기 위해 판호를 만나는데. 어, 이번 일만 일이가? 예? 다음에 관광호텔 하나 생기면은 내가 그때 직접 우리 김 사장 안기부에 줄을 대줄게. 아, 관광호텔이 이거 하나뿐이가. 그런 그에게 판호는 조심스럽게 동업을 제안했죠. 마, 최 사장님 이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한번 일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 뭐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그리고 그날 밤 어디 있다고? 익현의 당부에도 형배를 처리하려는 판호. 그렇게 형배는 괴한에게 습격당하죠. 아니 뭐 어찌 된 기고? 별일 아닙니다. 뭐가 별일이 아니고? 네 많이 다쳤나? 의사 뭐라대? 대부님 잠시 자리 좀 비켜주겠소. 익현과 판호의 소행이라 생각한 형배는 어찌됐든 두 놈 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형님 몸도 불편하신데 제 손에서 알아서 단둘이 치겠습니다. 판호의 아지트를 습격해 그의 행방을 묻는데요. 너도 뭐 어딨노? 그리고 익현을 쳐내기로 결심했죠. 이 양반 이거 귀엽네. 어? 그 판호 옆에 때 별로부터가 같이 일하자고 꼬리 칠 때는 언제고? 몇 대 마니까 뭐 우리가 무슨 마? 새끼가 그가 임마. 이후 익현은 형배를 찾아가 오해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형배야, 네가 나랑 판호에 대해서 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알고 있는 얘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갈게. 대버님, 내 말 잘 들어있어. 절대 두 번 다시는 이쪽 세계에 발 들이지 마이소. 형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빠친구 지부이랑 보스 나이트 집은 정리한 겁니다. 현금으로 1억, 100만 원 건수표로 2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골 뼈다구인데 곧 명절이라고 큰형님이 보내신 겁니다. 집에서 쉬시면서 이거나 푹 꼬아가 드시랍니다. 그렇게 끝난 익현과 형배의 비즈니스. 그래, 제이켄이하고 김판우하고 둘이 그래 짝짝꿍이 되고 나니까 사마호텔에 자이언트 호텔 빠친코 몇 개를 그냥 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판우한테. 이 새끼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새끼네 이거. 그럼에도 판우와 손을 잡은 익현은 승승장구했고, 허삼식이나 저나 힘없는 호텔 건물주 중에 하나인데 그래 그래 뭐 저희가 우짜겠습니까? 대달라면 대주고 까라면 까야지. 조검사는 그런 익현을 예의주시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 이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과 앞대를 같이 해서 부산지방검찰청은 금일 00시부터 현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34개파 550여 명의 조직폭력배에 관한 무기한 소탁령을 일제 발효하였습니다. 만약 체포에 불응하시 즉각 발포해도 좋습니다. 이내 부산의 조직들은 하나둘씩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네 당분간은 잘 좀 숨어 있어라. 아니 살다 그 돈실하는 놈 내 처음 봤어. 아니 우리 진짜 이러다가 뭐 달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뭔지 아나? 에?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야. 10억짜리. 그 마들 내가 절대 못 잡아놔. 그리고 며칠 뒤.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연주를 이용해 조검사와의 자리를 만든 익현. 아, 검사님도 이제 뭐 다 아신다고 하니까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화삼식 사장을 폭행했다는 뭐 그 김판호인가 뭔가 하는 사람, 그 김판호 맞죠? 쟤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야 저자 뭐하는 진짜 담비 있다. 야. 아이고 이게 내 정신 봐라. 그는 조검사의 비위를 맞추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만. 아이고 이 딱딱하게 많이 뭉치네요. 예? 이보다 간 때문이라는데. 예? 조검사는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니었는데요. 분위기 맞춰줬더니 어디 검사 어깨 손을 대고. 야 제이켄. 너 뭐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난 네가 깡패인지 아니 관심이 없어 이 새끼야. 내가 깡패라고 하면 그냥 깡패야 이 새끼야. 결국 숨어있던 판호는 형사들에게 체포당하고. 잡아! 익현 역시 연행되고 말죠. 제이켄 씨 인정해. 내가 너 책임지고 딱 3년만 살다가 나오게 해줄게.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검사님 뭐 지가 결례가 안 된다면 검사님하고 저한테 좀 더 유익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봐. 그렇게 익현은 곧장 풀려났지만. 과장님 저희 큰형님이 좀 보자십니다. 형배는 그런 익현을 강하게 의심하는데요. 요새 많이 바쁘시지? 네, 다 알고 있다. 검사랑 작당해서 내자만 오려고. 맞지? 아니, 뭔 소리고? 야, 빨아먹고 다 빨아먹고 형님 오늘 다리 X가 만들어줄까? 형배야, 그게 아니다. 너도 알겠지만 이번 수사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다. 내가 니를 와 잡아넣으라 했겠노? 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형배야 우리 같이 살자. 우리 둘이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런 익현의 모습에 형배는 결국 속아버리는데요. 그래가 우쭈하실 생각입니까? 미국으로 들라고 준비 중이다. 뭐 집도 내놨고 니도 일단은 고배로 좀 가있으라. 수배 중이라가 좀 힘들긴 할긴데 내가 뭐 배편이랑 해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며칠 뒤. 여보세요. 배부님 접니다. 어 그래 행배야. 어째 준비는 다 됐습니까? 어 그래 뭐 다 준비했다. 그럼 지금 집 앞으로 차한대 보낼 테니까네. 그거 타고 일로 오고 있어. 그렇게 익현은 형배에게 향하고. 준비했던 건 보입시다. 어, 그래 여기 있다.
내려가십시다. 이내 형배는 한국을 떠나기로 하는데요. 대부님은 여태까지 제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생각한다. 그래 생각하셨다는 양반이 최신을 그따구로 합니까? 아마 나도 한번 물어보자. 나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있느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됐나? 도움 됐습니다. 근데 너는 어째 내한테 이럴 수 있노? 대부님이 먼저 파노 새끼한테 붙었다 아닙니까? 그간은 그때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다. 내 또라이가 같은 집안 사람을 딴 거라고 지시하게. 아니 지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편을 안 들고 파노 새끼한테 찾아가가 내가 X도 아닌 놈처럼 보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대부님하고 저랑 관계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신 자리가 뭔 일 안 생기도록 단디 아이소. 그런데 그때 빼라. 마 네가 좀 빼주라. 예. 곧이어 뒤에서도 차가 막아서고. 이 차가 완전히 막히네. 아, 차 대기. 빼서 새끼 것들이 앞뒤로 다 돌았나. 아, 잠깐만. 결국 형배는 체포되고 마는데요. 나 이 있어. 이후 부산의 조직폭력배를 소탕한 조 검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고, 아주 훌륭한 검사입니다. 옆에 두고 쓰시면 장관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큐어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끝내 살아남게 되죠. 어, 검사님 오셨습니까? 조 검사 왔나? 인사드리라. 그리고 몇 년 뒤 서울 법무지방 검찰청 검사입니다. 축하합니다. 끝내 이켜는 자기 아들을 검사까지 만들었고 귀여운 손자까지 보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님. 네,